자, 오늘 두 번째 경기 최연석 관제 김승섭입니다. 최연석은 지금 사실의 홈에서의 경기가 2대2로 무승부로 1경기 끝이 난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전을 펼치기 때문에 2대2에 대한 아쉬움, 심리적으로 이것을 떨쳐내는 게 중요하고, 김승섭 선수가 지난 올스타전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패스로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하거든요. 네. 허리에서의 압박을 어떻게 최연석 선수가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연석, 두 번째 골 이후의 장면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김승섭 선수입니다. 자, 김승섭 선수 언제나처럼 굉장히 여유롭게 집에서 캠을 만지는 것처럼 위에 있는 카메라를 조절하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승섭입니다. 네, 뭐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캠 히든을 넣어주면서 네. 집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 챔피언십 무대에 적응을 완벽하게 끝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오늘 경기장도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그만큼 챔피언십 무대에 대한 준비를 언제나 한 굉장히 오랜 시간 쉬지 않았습니까? 시즌이 끝난 뒤에 그 시즌 동안 김승섭 선수는 개인 방송을 쉴 때는 쉬면서 자신의 전력 노출을 최소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꼼꼼함이 있었는데, 오늘 플레이상으로도 본인 스스로의 재기 넘치는 플레이를 꼼꼼함과 함께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김승섭 선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이제 팬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날려버리는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양 선수 어떤 준비를 했을지 이어지는 포메이션을 통해서 양 선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최연석 선수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네, 그대로 드록바와 앙리를 투입을 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오른쪽에는 베일 선수. 이제 베일 선수는 안쪽으로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측면 오버래핑을 할 수 있는 오른쪽 풀백의 영향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가레스 베일 선수가 얼마만큼 또 스피드를 통해서 아까처럼 이 스루패스를 얻었을 때 빠져들어가 주느냐, 이것이 공격 숫자를 늘리는 데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브 멤버로 활용했던 로릭 차나를 이번에는 선발 네. 멤버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티플레이어 자원으로서 가성비 선수 중에 가장 손꼽히는 차나 선수가 되겠죠. 07 시즌 차나를 사실은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제 3억 EP 안에서 스쿼드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최연석 선수가 09 시즌 차나를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월등한 키와 몸무게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지컬이 차나 선수의 장점이기 때문에 중원 지역에서의 압박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처져서 선수를 좀 배치를 하고 있는 현재 최연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승섭의 상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승섭 선수입니다. 네, 김승섭 선수는 역시 이브라고비치, 그 당시 이제 바르셀로나 이적을 했던 선수죠. 그러면서 클럽 월드컵도 우승을 차지했던 이 질란탄 이브라고비치 선수를 선택을 하면서 전방 쪽에 뭐 스피드라든지 힘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무게감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08 드록바를 지금 활용하는 그런 모습, 특히나 김승섭의 그 포메이션을 놓칠 수 없는 그 스쿼드 중에서 놓칠 수 없는 선수 한 명이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맞습니다. 뭐 드록바 선수는 페이스홀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리오넬 메시 유럽클럽 대안전 시즌이 되겠죠. 이 시즌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우승을 거머쥐었었던 시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메시가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대부분 받았습니다. 뭐 이제 평가로는 14시즌 메시와 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메시다라는 평가가 있는 10시즌 메시가 되겠는데, 김승섭 선수가 09시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함께 가장 많이 사랑하는 메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양쪽 반대쪽에 있는 호날두 선수와 더불어 측면 지역에서의 플레이에 힘을 실어줄 것 같네요. 호날두의 컨디션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스쿼드를 봤을 때도 좀 더 뭔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강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김승섭의 이 포메이션 4-2-2인데, 포그바 선수가 현재 축구에 있어서의 가장 센트럴 미드필더, 공수의 밸런스를 모두 갖춘 선수거든요. 이 포그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적생이죠. 08년도에 호날두가 맨유에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또 08 호날두를 쓰기 때문에 뭔가 이적을 하면서 이슈를 만들었던 선수들과 최근에 잘하는 선수들의 조화로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그바라고 하면 사실상 그 지난 시즌에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카드 중 하나로 활용됐던 그 바로 포그바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월드컵 카드 포그바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한데 네. 그 월드컵 카드 선수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내 월드컵 카드를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14시즌 포그바 선수 강화 3단계의 선수를 김승섭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진짜 최고입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펠라이니 선수보다도 그 선수의 단점을 다 보완해서 나온 게 포그바예요. 자, 그런 포그바 펠라이니가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김승섭이 또 어떤 준비를 왔을지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 2대2 무승부로 첫 번째 경기를 마친 최연석과 오늘 개막전 경기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섰던 김승섭의 대결입니다. 이어지는 A그룹의 두 번째 경기를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A그룹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2강 중에 8명만 살아남는 조별풀리그 상황들인데요. 자, 최연석과 김승섭이 오늘 A그룹의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같은 포지션을 쓰고 있죠. 4-2-2-2 포메이션. 그만큼 중앙 지역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 포그바와 공구 시즌 차나의 싸움이 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뒤쪽에 쳐져 있는 오르트 차나. 자, 일단 밴드 첫 번째 경기를 보고 김승섭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김정민 선수와의 투표보다도 더 앞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펠라이니가 중원 쪽에 있기 때문에 포그바는 공격적으로 많이 나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섭 선수는 소위 말해 약간은 왼쪽 성애자예요. 왼쪽에서의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 쓰고 호르디 알바라든지 빠른 왼쪽 풀백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왼쪽 측면 이번엔 중앙으로 빠져나온 것을 한번 커트했습니다. 최연석, 김승섭이 우측에 좌측으로 가는 검은색인데요. 아, 로빙 스페이스 좋은데요. 자, 드롭바입니다. 드롭바 뒤쪽에 한번 좌측으로 드롭바. 자, 득점 주인이에요. 드디어 드롭바 첫 번째 골. 자, 지금은 김승섭 선수가 너무 자신이 있었나요? 이 라인 자체를 너무 끌어올렸는데 뒷공간을 너무 넓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깃발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와서인지 김승섭 선수도 약간 당황할 만한 첫 번째 골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위쪽에 기세 좋게 올라갔던 김승섭이 일단 기선을 좀 제압당한 채 이어지는 전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한 골을 먼저 넣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감한 공격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또 베일에게 열었습니다. 최연석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크로트와 네. 잡아냅니다. 확실히 오른발 크로스는 약한 베일이죠. 뭐 PK에 대한 경험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크루토아가 바로 지난 1-4 시즌 크루토아죠. 네, 그리고 이제 07 체위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낙점을 받아서 최근에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대로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살짝 내려줬을 때 좀 깊게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자,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질라탄의 그 활용도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김승섭 선수인데요. 네, 특히나 공구 시즌 질라탄 같은 경우에는 애칭도 붙어 있죠. 뭐 구라탄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의 예상을 뒤엎는 플레이를 또 이제 보여주기도 해서 김승섭 선수가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압박을 당하면서 그대로 큰 부상. 아, 차나가 여기서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월인데 지금. 어쨌든 개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김승섭 선수가 허리 하프라인을 넘어왔을 때는 카나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좀 아쉬운 카드를 잃게 됐네요. 사실 그 카나가 이 조현석 선수에게 굉장히 그 중요할 수 있는 위치고 상대편과의 그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르가스와 좀 빠르게 교체를 당했습니다. 네. 이제 카나 선수가 뭐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원 싸움에서 피지컬적인 싸움 좀 해줬어야 되는 선수인데 부상으로 네.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포그바가 좀 더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앙리가 아래쪽 봤습니다. 가레스 베일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앙리 도는데요. 베일이 위쪽 올랐습니다만 단단한 벽으로 일단 막아주고 있습니다. 허디난드가 측면을 바라봅니다. 김승섭의 호날두 오늘 컨디션이 좋지 못한데 역시 패스도 좋지 못했습니다. 네, 약간 패스 길이 지금까지는 익히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섭. 네, 마이콘을 중원 쪽에 넣으면서 뭔가 수비적인 역할을 좀 맡기고 있거든요. 약간 벤치적인 전술입니다. 안쪽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드롭바. 여기서 상인데요. 뒤쪽 호날두 넘어갑니다. 호날두 공 한번 접고 야! 그대로. 아, 다이렉트 한번 노려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호날두. 호날두 도망가냅니다. 최연석 선수 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옆쪽으로 밀어넣으면서 다시 한번 역습 찬스 올려줍니다. 김승섭. 펠라이니가 다시 한번 포그바. 중원 지역에 대한 키핑 능력은 김승섭이 괜찮은데 그 이후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패스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죠. 자, 포그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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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그바. 동점골. 네. 펠라이니가 중원 쪽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포그바의 공격 가담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2-1 패스를 통해서 포그바의 중앙 침투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래서 구라탄을 공구 시즌 질라탄을 쓰는 겁니다. 네. 네. 순간적으로 센터포드 지역에 배치를 시켜놓으면 2선까지 내려오면서 그 지역의 2선 침투를 원활히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조현석 선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구 시즌 드록바가 뭐 다이버 능력도 있고 몸이 약하다는 평가치고는 사실상 그렇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그렇죠. 아, 그 히든 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네. 첫 골을 만들어냈지만 부상도 조심해야 돼요. 베일이 올립니다. 뒤쪽에서 드록바에게 공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가성비 선수 중에 최고로 꼽히는 12시즌 피케가 좋은 헤딩 능력 보여줍니다. 전반
완전히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자, 최연수 선수는 또 아쉬운 것이 먼저 넣고도 실점을 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원정에 갔을 때 경기에서는 이 스코어가 원정 각점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비적인 형태를 갖추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최연수 선수가 연달아서 홈 경기를 두 경기를 치러내는데 지금 이 두 번째 홈 경기도 전반전 상황은 1대1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나 선수가 이 호날두 선수에게 다리가 차이면서 부상으로 실려 나간 것. 그러자마자 바로 포그바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만큼 중원 싸움이 치열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포그바의 활약에 이 최연석 선수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바꿔서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입니다. 자, 김승섭 선수 역시 대회에서는 그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대1 패스 좋아요. 레시 좋습니다. 안쪽에서 그대로 하지만 버디란드가 길을 끊어냈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첫 번째 오늘 공이 연결이 됐었는데요. 네, 크로스 플레이도 굉장히 할 수 있는 리오넬 메시이기 때문에 역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를 최연석 선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공격 스탯이 거의 120에 육박하는 리오넬 메시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공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드록바에게. 자, 빌드업 굉장히 좋죠. 포그바 선수가 매끄럽게 유난력을 해줬고요. 패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김승섭이에요. 호날두가 좌측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뒤쪽에 슬라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한두 번 섞어주게 되면 최연석 선수는 복잡해지죠. 이 포그바가 역시 수비 능력과 공격 능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나가 좀 빨리 빠지면서 일단 포그바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네. 전에 공이 파울로 끊겼다라는 반전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 김승섭 선수의 모든 빌드업은 14시즌 포그바가 해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막아줄 만한 중원적에서 커팅을 최연석 선수는 보여줘야 됩니다. 자, 컨디션 최하에도 불구하고 6시 컨디션의 호날두가 일단 공격 전개를 출발합니다. 길게 왼쪽으로 역시 포그바입니다. 모든 것은 포그바에 의해서 풀리거든요. 메시! 자, 오늘 메시 볼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이번에는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했습니다. 네. 최영 선수가 공칠 보드메르 선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의 투입이 어떤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선수 바라봤습니다만 질라탄이 직접 중앙에서 컨트롤 뒤쪽 서천했습니다. 질라탄 다시 한번 라모스입니다. 자, 바로 선언되지 않으면서 바르가스가 그대로 왼쪽에서 공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연석. 네, 하지만 바로 이제 김승섭 선수도 펠라니 선수가 커버를 들어오면서 좋은 플레이 보여줬지만 뚫어내는 최연석이네요. 최연석의 좌식 제로 라모스가 다시 한번 공을 다시 한번 컨트롤합니다. 공을 잠시 잡고 포그바 또 끊어냈어요. 드록바입니다. 우측에 슬라탄 안쪽으로 한 번에 밀어넣으려는 시도. 이것도 약간 세컴퍼 싸움에 운 좋게 작용을 했고요. 기회 왔습니다. 드록바입니다. 자, 측면으로 가나요? 이쪽에 마루앙 펠라이니. 자, 페널티 팩스에 선수 몰아넣고 지금 한번 노리는 거죠. 계속 수비 끌어내는 겁니다. 왼쪽에 다시 한번 호날두입니다. 한번 저쳐내고 오른발로 뒤쪽에 드록바! 드록바! 디드 드록바! 드맨이 외쳐집니다. 디드 드록바! 네, 살금살금 볼을 돌리면서 상대방의 수비를 흥분시키더니 역으로 돌아가는 드록바의 움직임에 김승수 선수가 예민하게 반응 잘했네요. 네, 공격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을 한번 돌리면서 박스의 숫자를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에 대한 시선 집중, 이것이 드록바의 움직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강력한 그 피스컬로 상대편 수비수를 젖히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2대1로 김승섭이 앞서가면서 최연석 선수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최연석 선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든 골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호날두가 좀 거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실제로는 저것이 이제 파울 카드까지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베일 오늘 카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베일이 왼발로 그대로 안쪽으로 퍼디란드가 커트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최연석이 마이콘 역습이죠. 2대2에요. 주원시역 잘려나갑니다. 질라탄. 질라탄이죠. 그냥 가도 돼요. 질라탄 젖혀내고 뒤쪽으로 짧게 갔을 때 다시 한번 호날두 오늘 멋진 크로스의 주인공이었는데요. 확실히 측면 이용을 잘하네요. 네, 드록바도 돌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핵심 중에 한 명 포그바 질라탄. 포그바 드록바 짧은 패스에 연결해서 끊겼습니다만 남은 시간 1분밖에 없습니다. 피에량님 마지막 기회에 최연석 찍어줬습니다만 펠라인가 한 발 빠릅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2대1 김승석. 네, 김승석 선수가 선취골을 먼저 내주기는 했지만 포그바 선수가 상대방의 차나가 나간 타이밍부터는 거의 모든 빌드업과 공세에서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는 깔끔한 장면을 연출해냈죠. 역시나 축구는 중원 싸움이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리카나의 중요도가 충분히 전반 15분 이후에 발휘될 수 없게 부산은 이제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폴 포그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포그바 위주로 경기 운영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포그바 때문에 예측을 하고 이제 카나의 투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로익차나 선수가 변수라는 거죠. 항상 축구라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선수의 의외의 퇴장이 아무래도 승패를 가르는 데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홈 경기를 두 경기 모두 치러낸 최현석 선수는 사실상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홈 경기 2대2 동점과 1대2 역전패를 당한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선취골은 굉장히 잘 만들어내면서 좀 순조롭게 가겠다 싶었지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 거기다가 이제 추가골까지 만들어내는 상대방의 좋은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최현석 선수가 좀 많이 말렸습니다. 네. 네, 그런 말리는 플레이도 자신의 멘탈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금 역전할 수 있는 여지를 발판을 마련내는 능력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쉬운 상황을 최현석 선수가 만들어낸 것 같고 뭐 이제 어웨이 경기에서 좀 선전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팬들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김승섭, 그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1대2, 이번에 2대1로 승리를 따내면서 두 번째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세 번째 경기 김정민 선수와 김승섭이 기다립니다. 김승섭 선수 어웨이 두 번째